한 달에 100만 원 저금하면 1년이면 1,200만 원. 30년이면 3억 6천만 원이니까 집 살 수 있겠지? Nope. 응, 못 사. 2020년 12월 기준으로 아파트 한 채당 강남이 18억, 금천구가 6억, 평균 약 10억 정도? 그러니 애들이 다른 곳에 눈 돌리지, 집을 못 사니까. 하, 잠깐 눈물 좀.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집값 안 잡고 뭐 하는 거죠?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10여 명이 100억 원대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주거 안정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정부가 땅 장사, 집 장사를 하고 있으니 상황이 이 모양 이 꼴이겠죠.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가 지난 10년간 87만 평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총 5조 5천여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그래서 알아봤습니다. 서민을 위한 진짜 공공주택이 얼마나 있는지. 국토부가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주택의 재고량은 158만 4천으로 OECD 평균 재고량의 8%를 달성했습니다. 그러나 진짜 공공주택은 57%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나머지는 임대기간이 매우 짧거나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비싼 가짜 짝퉁주택이었습니다. 아니 생각을 해보자고. 공공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청년, 신혼부부, 노인 등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인데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주택의 유형은 보자. 영구임대랑 국민임대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빌려주니까 좋고 다음 행복주택은 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인데 6년에서 10년 빌려준다고? 너무 짧은 거 아닌가? 그리고 시세의 60에서 80%? 아니 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가 그럴 돈이 어딨냐고. 완전 짝퉁이지. Nope.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더해. 10년 살게 해주고 시세의 90%로 분양한다고? No, God, please,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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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게 가짜 아니면 뭐야. 최근 호텔같이 논란이 많았던 매입임대. 아니 현세로 집을 사는데 아무 주택이나 비싼 가격에 막 구입해서 빌려주는 거 이게 말이 되냐고. 그러니 짝퉁이 가짜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. 공공주택이 정말 많이 생겨서 내 집이 생길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또 짝퉁이나 가짜로 공급해 주실 건가요? 공공주택 더 이상 판매하지 마시고 무주택 서민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을 늘려주십시오. 이런 거 할 수 있잖아. 끝.